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 최한희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반년 정도 전에 뷰이티라는 상품명으로 엘러간 회사에서 노안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뷰이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FDA approved eye drop to treat age-related blurry near vision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를 먹는 거에 연관해서 가까운 걸 보는 거를 치료해주는 안약이다 라는 말인데, 이 안약이 어떤 원리로 노안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는지 노안 치료 안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안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의 모든 비밀은 바로 이 수정체 안에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맨 앞에 있는 유리창의 역할을 하는 각막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카메라의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눈으로 치면 이 수정체인데, 이 수정체는 수정처럼 투명하다고 해서 이제 수정체란 이름이 붙었고요. 원래 탄성이 좋은 조직으로 이제 말랑말랑해서 멀리 볼 때는 날씬하게 있다가, 그리고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뚱뚱해지면서 가까운 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이 수정체도 우리 몸과 함께 나이가 들기 때문에 대략 40살에서 50살 사이가 되면, 보통은 40대 초반에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랑말랑하던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탄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볼 때 원래는 뚱뚱해져야 되는데 이 뚱뚱해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안의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노안 치료의 원리는 이제 새로 출시된 안약의 주성분인 필로칼핀에 숨어 있는데, 이 필로칼핀은 두 가지의 원리로 노안의 증상을 이제 개선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수정체를 약성분이 들어오면 이게 약간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가까이를 더 잘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 앞에 우리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 홍채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검정색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두운 갈색인데, 이 홍채가 필로칼핀이 들어오면 작아지면서 축동이 되게 됩니다. 이 축동이 되게 되면 시력의 선명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핀홀 이펙트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경험을 해볼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나 이제 책 보실 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찡그리면 눈이 더 작아진 사이로 이 글자나 이제 책자를 보시면 이제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원리로 이제 필로칼핀을 넣으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동공이 작아지면서 가까운 거가 조금 더 잘 보게 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노안을 치료하겠다라는 안약입니다. 이 필로칼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안약은 아니고, 안과에서 녹내장애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안약의 성분이면서 이제 축동제로도 현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안약입니다. 엘러간사에서는 이 필로칼핀의 농도랑 그리고 이제 성분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노안 치료의 목적으로 안약으로 출시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 필로칼핀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안약이에요. 예를 들면 두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력 변화가 있거나, 특히 이제 시력 변화 중에서도 야간 시력이 저하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동자가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밤에는 빛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눈동자가 이제 커져야 되는데, 약의 효과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도 눈동자가 작아진 상태로 축동이 된 상태로 있게 되고, 그러면 야간에 빛에 들어오는 빛의 절대량이 적어지면서 야간 시력의 변화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안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노안 치료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안약을 넣으면 왠지 내가 20, 30대 그 굉장히
멀리도 깨끗하게 잘 보고 가까이도 깨끗하고 잘 보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로 이 안약을 쓰시면 조금 실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거리 시력 개선을 해주는 거지 완벽한 안약은 아니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편에서는 이 엘러간사에서 나온 뷰이티라는 안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이 후속편, 다음 편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류익희 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이 안약을 사용을 해보시고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남아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 안약은 아직 아쉽게도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제가 회사에다 얘기해서 샘플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은 허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략 0.5% 정도 되는 축동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쪽은 넣지 않고요. 한쪽에만 넣어서 양쪽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 안약을 저만 하고 가까운 게 보는 게 불편해진 증상이 개선이 있었는지, 약을 쓰지 않은 한쪽 눈과 약을 쓴 한쪽 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약을 넣은 한쪽 눈이 훨씬 더 가까운 거 잘 보인다라는 느낌은,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모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